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안부 정도 전하고 가는 구멍가게 수준의 비주류식의 전문 채널 도그워치입니다. 비주류의 뭐 숙명과도 같은 거죠. 사라질 듯 사라질 듯 언제 그만둬도 아무도 모를 텐데 3년 넘게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 수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시계들이 세상엔 너무 많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리뷰가 그냥 밀려있는 더 좋은 시계들이 아직은 너무 많아서 도그워치는 이 지속 불가능한 경영이 계속됩니다. 최근 영상들에서 비교적 저렴한 30만대이지만 싼마의 느낌 안 나고 나름 그럴싸한 시계들을 추천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은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그냥 지금 그냥 생각해낸 겁니다. 시계 강대국 스위스 대표로 문스워치 나왔다가 폭망했고요. 미국 대표 브랜드로 타이맥스 워터베리 오토매틱을 소개해드렸는데 뭐 선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쯤에는 다들 뭐 역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브랜드가 나올 차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써먹었던 개드립인데 제가 평택 미군기지 안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암튼 오늘 리뷰는 도그워치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본인이 만든 다이버 시계를 굳이 본인이 차고 바다에 들어가서 검증을 하는 아무튼 뭐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 석와치스 대표님께서 시계를 보내주셨고요. 참고로 이름에 석자가 들어가서 석와치스가 아닌가 하는 뭐 합리적 의심을. 오늘 리뷰는 드워드의 스피노 다이버 300입니다. 그런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국내 마이크로 브랜드 드워드의 스피노 다이버 300 모델입니다. 브랜드명 드워드의 의미는 뭐 드림과 보네다의 단어 워드를 조합해서 한국 브랜드를 세계 시장으로 향해 전진하겠다는 뭐 의미라고 하네요. 첫인상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상입니다. 다이버치고는 두께도 얇아서 별로 그렇게 비대해 보이지 않고요. 케이스 측면에 브러쉬드, 전면 러그 상단에 폴리시드 이렇게 케이스 표면 처리를 섞어 놓아서 뭐 부담스럽거나 아주 화려한 느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베젤이 세라믹 베젤이라 어쩔 수 없이 블링블링한 인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를 잘 몰라도 그냥 브랜드만 보고 사는 경우도 은근히 많죠. 아무래도 특정 브랜드들에 대한 막연한 신뢰나 뭐 동경 혹은 뭐 유명하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없는 이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은 핵심 세 가지를 충족시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포인트는 가격, 스펙, 개성, 끝.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근데 스펙은 또 좋아야 하고 그럼에도 뭔가 좀 달라야 하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빡세다는 거죠. 암튼 그런 의미에서 드워드의 스피노 다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펙. 케이스 크기는 41.5mm, 럭투럭 47.5mm, 두께는 12mm. 케이스도 별로 안 크고 무엇보다 두껍지가 않아서 그냥저냥 뭐 사이즈는 적당합니다. 방수는 300m, 사파이어 글래스, 블링블링한 세라믹 베젤, 야광은 찐 슈퍼 루미노바, 무브는 세이코사의 VH31, 스위프 세컨즈 쿼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윕 세컨즈 쿼츠 말 그대로 초당 4진동하며 건너 건너 뛰어가는 마치 기계식스럽게 초침이 움직이는 참으로 그럴싸한 쿼츠입니다. 케이스 베개는 특이하게도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무슨 반수생 수중에서 특히 강한 피지컬을 자랑했던 뭐 물과 육지 모두 활동이 가능했던 공룡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영상이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는 30만원대 중반이며 도그워치 구독자들을 위한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10% 정도 할인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가장 먼저 그라데이션 처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약간의 빛반사 처리도 함께 되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는 뭐 그런 느낌이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그라데이션 다이얼은 지금 보고 계신 블루 컬러와 그린 컬러에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다이버 시계답게 인덱스들은 큼지막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길쭉한 초침과 두껍지 않은 시분침이 보입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이 다이얼에 표기된 상하단 레터링 크기는 괜찮으나
폰트가 조금 너무 클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베젤의 숫자들이 시원시원하게 배치된 모습은 보기가 좋네요. 인정. 참고로 코크 블랙이라는 모델은 이 매트한 무광 블랙 다이얼이 적용되었고요. 유일하게 이 빈티지 다이버스러운 알루미늄 베젤의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특정 매니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야광은 뭐 말해 뭐합니까? 슈퍼 루미노바가 적용된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야광은 뭐 그냥 믿고 갑니다. 그냥. 베젤 12시방의 포인트도 좋아 보이고요. 인덱스 면적이 좀 커서 야광만큼은 아낌없이 도포되어 있다는 느낌이네요. 인정. 기본으로 제공되는 브레이슬렛은 이 퀵 체인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교체가 편하고요. 마감 퀄리티도 솔직히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는 충분히 깔끔하고요. 이 표면 처리도 심심하지 않게 나름대로의 변주를 주었습니다. 이게 다 단가 상승인데 인정. 시계 방향성에 맞게 다이버 익스텐션 역시 적용되어 있고요. 추가 구매가 가능한 러버 스트랩도 폴딩 클라스프와 함께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탈 착용이 가능합니다. 총평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드워드 브랜드를 만드신 석와치스 대표님의 은근 스마트함을 엿볼 수 있었고요. 국내에서 직접 시계 브랜드를 만든다 하고 적당히 좋은 무브에 막 부품 만들고 조립하고 하면 퀄리티 있게 만들었다 해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 겨우 유지가 되는 게 현실인데 문제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겠냐는 거죠. 뭐 불편한 진실 같은 겁니다. 반면에 스피노 다이버의 경우 유명 해외 브랜드의 시계를 OEM 생산하는 공장을 잘 찾으셔서 나름의 뭐 품질도 준수하고 합리적인 가격점을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억지로 뭐 장단점을 지어 짜내는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30만원대 중반 또는 할인코드를 받아서 뭐 30만원대 초반 정도에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는 뭐 솔직히 별로 깔 건 없어 보입니다. 제 표현이 좀 저렴했나요? 인정. 물론 뭐 40만원, 50만원 이상 넘어간다면 냉정하게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자체에서 오는 아우라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뭐 신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스위스 브랜드와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비주얼과 스펙의 다이버에 만약 세이코나 시티즌 라벨링이 되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더 비쌀까요? 오늘의 마지막은 매우 무책임하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